손정석 감독님과는 내일 모레 한 3일 뒤에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. 아, 그 첫 스타트, 후반기 첫 스타트를 정말 산뜻하게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감독님 모시고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에 있을 경기에 대한 얘기 차근차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쉬운 경기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만 참 저희는 준비하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. 오늘 감독님은 벤치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예,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이제 게임 못 뛴 선수들 총동원해서 다 예. 넣고 선수가 없어가지고 골키퍼까지 필드로 예. 낼 정도였는데
정말 우리 선수들이 잘해줬습니다. 예. 열심히. 예. 예. 끝나고 라크룸 들어가서 어떤 얘기 하실 생각이세요? 수고했다. 다음에도 또 힘 모아가 잘하자. 예. 예. 다음 경기가 서울시청과의 대결인데 예. 박은선 선수가 대표 차출이 안 되어서 지금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. 예.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. 예, 뭐 박은선 선수 있어도 해야죠. 다음 경기는 우리가 이제 결장 경고 누적으로 결장된 선수 예. 또 부상 선수가 한 서너 명 또 들어오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. 오늘 가장 예쁜 선수 누군가요? 오늘 다 예쁩니다. 다 예쁘세요? 예. 오늘 그래도 결승골 넣은 주장 박지영 선수 칭찬 좀 해주십시오. 예, 박지영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을 잘 차는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예. 예. 예, 뭐 칭찬할 것도 없지.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렇군요. 공 제일 잘 차는 박지영 선수 제가 좀 이따 만나보려고 합니다. 오늘 감독님도 아마 돌아가셔서 선수들과 정말 좋은 밤 보내실 것 같은데요. 오늘 후반기 산뜻한 첫 출발 정말 축하드리고 예. 내일 모레 대전에서도 또 멋진 경기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스포츠토토 손종석 감독 만나봤고요. 그리고 박지영 선수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야, 축하드립니다. 결승골의 주인공입니다. 승리한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전반전에 1대1을 놓쳐가지고 네. 마음이 좀 담아두고 있었는데 후반에 결승골 넣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세레모니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 막힌 속 다 뚫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? 네, 진짜 이거 못 넣으면 죽는다라는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네. 두 배로 기뻤던 것 같습니다. 대표 선수 차출로 좀 말이 힘들 것 같아요. 저희 두 사람은 양동석 해설위원과 저는 스포츠토토의 공격 라인을 판타스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장민 선수 나갔고 박희영 선수 나갔고 김수현 선수 이제 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고 있고요. 네. 홀로 좀 이끌어야 하는 공격 라인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개인 능력에서 부담이 좀 가지긴 하지만 네. 그래도 밑에 있는 선수들도 능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. 그렇게 부담 가지진 않았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감독님께 어떤 선수냐 박지영 선수 칭찬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볼 제일 잘 차는 선수랍니다.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부담스러워요. 부담 이겨내셔야죠. 네. 네, 내일 모레 또 3일 뒤에 서울시청과의 대결 저희 또 인터넷 중계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. 서울시청 경기 또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? 서울시청한테 지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네. 다음 경기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은 분위기 이어가시고요. 목요일 대전에서 또 좋은 경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좋은 경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지영 선수 만나봤고요. 문성민 선수요? 한 번 더요? 예, 알겠습니다. 보시죠. 예. 이야.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MVP로 선정되신 것 같은데요? 네. 예, MVP. MVP래요. 소감. 진짜 처음으로 받아본 MVP라서 예. 좀 말 더듬을 것 같은데 진짜 좋고요. 네. 팀 선수한테 진짜 감사해요. 저희가 토토 경기 많이 중계를 했습니다만 문성민 선수가 사실은 중앙 수비를 본 적은 거의 없단 말이죠. 네. 오늘 중앙 수비 허빈 선수와 호흡을 좀 맞췄어요. 처음 나서는 어떤 포지션 좀 부담이 되지는 않았나요? 어땠나요? 처음에는 진짜 많이 부담됐는데요. 예. 옆에 언니가 다독여주고 하니까 괜찮게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모레 이제 또 서울시청과의 대결을 또 해야 돼요.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라는 박은선 선수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되는 매치업입니다.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?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박은선 선수 좀 무섭긴 하는데요. 그래도 같은 언니가 있으니까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미국 가서 잘하고 와라고 동료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모르는 선수가 많지만 진짜 잘해서 꼭 이기고 오세요. 화이팅!